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과거네요. 일찍 시켜야 되겠죠. 주어의 1번 과거. 나는 got up. 일어났어, 일찍. 자, 왜냐면은 또 시제 계속 과거겠죠. 내가 원했기 때문에 to clean이 목적어, to 부정사. 자, 청소하는 것을 내 방을 before school, 학교 가기 전에. 자, 나는 began, 시작했는데 to organize 하는 것을 또 목적어죠. 그래서 to 부정사, 정리하다, 내 책상을. 자, 그러나 then, 나는 들었어. a knocking, 똑똑 하는 사운드, 소리를. 그래서 현재 분사입니다. 능동의 뜻이죠. 자, 그 다음 from the front door. 그래서 프론트는 앞문, 앞문으로부터. 자, it was too early. days에서 가족으로 썼어요. 자, 그것은 너무 일찍이었는데 in the morning 삽입절이고. 자, for 의미상의 주어예요. 누가? 누군가가. to be 진주어죠. 뒤에 동사원이요. 자, there, 거기에 있기에는. 자, 거기 있단 말은 똑똑 소리 나는데 front door겠죠. 그래서 앞문에 있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어. 자, 나는 wondered에서는 궁금해하다. 자, 궁금했는데 who it could be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이 목적으로 쓰였죠. 그럼 누가 될 수가 있는지 그게. 자, since는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을 썼죠. 그죠? 왜냐하면. 자, 내 부모님들은 were still asleep. asleep은 형용사예요. 아무튼 여전히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는 부모님들은 답하지 않았다, 그 문에. 자, 그래서 접속사 몇 개 나오죠. because, since, so까지. 나는 had it는 향했다. 아이고, 얘 또 못 알아듣네, 얘가. 향하다. 그래서 had it가 대가리 드밀다 뜻이에요. 자, downstairs, 아래층. 아래층으로. 자, to investigate,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자, investigate는 조사 하기 위해서. 자, at the door, 또 좁은 장소. 자, 하면은 문 앞에서, 문에서 ask도 물었어. who is it? 누구니? 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 it's Matt, open up. 매트가 여기서 왜 이상하게 썼네요. 아, 오타를 좀 수정했습니다. 말이 안 됐죠. 그래서 나야, open up, 문 열어. 자, it was a voice. 이것도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자, 그것은 목소리였는데 I knew, 내가 알고 있었던 very very, 이게 부사 고 구세 형용사 형태가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부사 형태. 자, 잘 알던. 자, grandma. 아, 이것도 오타네. 잠시만요, 지금 수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겨. 네, 정리했습니다. 자, it was a voice, 목소리였는데 내가 잘 알고 있던. 자, harmony,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대성약이죠. 자, you are here, 우리 집 왔다는 것을. 자, screamed는 외치다. 자, 외쳤는데 해서 시간절이겠죠. 자, when 내가 플렁 오픈 더 door 하면서, 플렁은 힘껏 문을 열면서. 배제하고 밑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it was such가 들어갈 때 우리 so 대꾸조랑 똑같은데 such 뒤에 unexpected가 delight 명사수 시켜주고 있어요. 자, 우선 such a unexpected 과거분사 pp로 썼고, 예측하지 못했던 기쁨. 아이고, 좋다. 자,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기쁨인데, 자, 이시 가져오고, 또 얘가 진주어로 동사 원형 썼죠. 자, 본 것을. 자, 그녀는 할머니가 스탠딩 하는 대상에 의해서 어법 주의하시고. 자, 할머니가 자기가 서 있다는 능동의 뜻에 현재 분사 능동. 자, 그래서 there은 여기서 뭐냐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환영했어, 할머니를. 자, with 함께죠. plenty of hugs and kisses. 그래서 plenty는 많은, hug랑 kiss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격렬한으로 의역하겠습니다. 격렬한 허그와 키스로. 자, 할매가 집에 방문했죠. 자, 이렇게 돼서 소재는 우리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뜻밖의 만나게 되어서 기쁜 필자.